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가 서울 강남의 삼성동. 제가 어떻게 지금 대구촌놈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벌써 지금 6월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예초기 시즌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정원 관리도 정말로 자기 정원을 가꾸는데 이렇게 또 많이 하시는 추세인데, 오늘 여기 지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경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제 예초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자기 정원을 가꾸고는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조경 박람회가 과연 어떻게 열리고 있고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오늘 한번 보여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제가 제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시죠.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면 손소독제를 뿌릴 수 있는 곳이 있고 열체크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진짜로 너무 놀라웠지만 우리나라도 과연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빨리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여기 지금 코엑스에 오시면 B홀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조경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이렇게 4일 동안 하고 있는데, 궁금한데 빨리 들어가 볼까요? 또 바쁘시네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열 체크가 지금 두 번이나 했는데, 야 보시면 지금 조경 정원 박람회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제가 한 바퀴를 삥 둘러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고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우선 잔디 깎여 왔거든요. 자동으로 나눠서 잔디 깎았는데, 자세나 지금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였는데, 앞으로 이 지금 정원 공구도 계속 방향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바로 와닿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조경 박람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구랑은 또 크게 관련 없는 쪽인 거 제품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야, 이건 미니 어떤 건가요, 이게? 이거는 소형 공작기계예요. 예. 소형 공작기계고요. 예. 이거 아니면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으실까요? 예. 와, 이거 굉장히 두꺼운 철인데. 와. 이 짱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때에다가 구멍을 뚫어주세요. 와, 지금. 이거 보시나요? 이만큼 두꺼운 철에 그냥 손쉽게 구멍이 뚫렸거든요. 와. 이 깡철을 뚫고 붙이는 작업까지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와. 롤링을 할 때 원을 만드세요. 우와. 이야. 근데 지갑을 살 때는 이야, 진짜 대박 제품입니다. 와.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정확하게 원을 만들 수 있고요. 네. 이거 지금 원이 마음에 안 들을 때 다시 일자로 피는 작업인가요? 예. 야, 지금 이 보시면 와, 이게 계속 똘똘똘 말리고 있어요. 안에 수리장 감속기어가 안에 감속기어가 들어있어서 아이들도 돌리면 이 두꺼운 체에 구부러진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텃밭 관리기.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조경 박람회고 이러다 보니까 요런 쪽에 공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요즘은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어떤 제품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전처럼 뭐 종이 설명서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영상 하나만 있으면 뭔가 굳이 여기서 지금 뭐 설명을 굳이 안 해주시더라도 쉽게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야, 흙 먼지 털이기. 와, 이런 것도. 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와. 야, 이것도 신기한 게 컴프레서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선풍의 원리를, 모터의 원리로 지금 바람을 이렇게 뿜어내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세거든요. 야,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이 버퍼가 오늘 또 출시가 되어 있네요. 야,
야, 이게 아무래도 정원 관리 기계 쪽으로는 이곳파워도 또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일단은 살 수 있는 금액들이 대부분 다 할인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 오시면. 그래서 시간이 한 번씩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뭐 매년 매달 어떤 전시회가 일어나는데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구경을 하셔도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항상 이 전시장 가운데는 커피 빠질 수 없는 것 같고. 이야, 캠핑카도 나와 있네요. 와, 로망인데 진짜. 어우, 아, 카라반. 와, 이야, 이건 풀장을. 오, 수영장 1600만원입니다 여러분. 1600만원. 우와, 이야, 이걸 통째로 이렇게 파네. 와, 아, 진짜 멋있다. 이야, 어, 예초기나. 역시 또 이 정원 관리 공구 쪽이다 보니까 예초기나. 어, 꼬마 대장이 나왔네. 똑같아, 써도 봐봐요. 이야, 3만원짜리. 나 이제 장난 이제 그만해보요. 자, 그리고 쓸린 자국을 봐요. 꼭 키스가 나면 안 돼요. 야, 진짜 깨끗하게 있는 거. 비싸니까 저희 사이트나 인터넷 사이트로 주문하시면 구매가로 할인 제공. 다쳐요, 다쳐. 우와. 물 쐬는데 바로 쏩니까? 오, 대박. 야,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안에 사이트부터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넣으세요. 우와. 다 깨네. 와, 아, 진짜 제가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 전시를 못 다녀서 그런데, 와, 신기한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예, 인기로. 야, 저것도 대박인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지금 수영장으로 나가서 대박인 것 같고. 와, 각처에다가 대고요. 네. 이걸 누르면서 딱 딱석으로 누르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딱석으로 파고 들어가서 속에서 풀리는 바람을. 마지막에는 여기가 잡나요? 여기 이거는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완전 아이디어 사고. 네네. 원포인트 재촉. 원포인트 재촉이요? 네.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뽑아낸다고. 아니,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직접. 와, 역시나 와봐야 돼, 사람. 와, 진짜 괜찮네요.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 게, 어, 국내 제품이고, 저기 역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 어, 국산 제품을 애용해야 돼요, 애용. 야, 진짜 이게, 어, 오늘만 해도 벌써 지금 머릿속에 남는 공구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럽 쪽이 아무래도 이 정원 공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인데,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제품들도 많은 것 같고. 아, 거기가요, 옆으로 움직여요. 와, 잘 만드네 진짜. 야, 이런 것도 있고, 텃밭 가꿀 때. 이건 뭐예요? 어, 비료하는 거예요. 비료 뿌리는 거예요? 네. 와, 안에 가면 비료를 누를 때마다 비료가 밑으로. 야, 근데 진짜 시간 되실 때 이런 한번 나와보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네요, 이런 거. 보는 자체가. 공구쟁이라서 하는지.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코엑스 전시회에 이제 또 요모조모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 그 특징적인 제품들도 몇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이런 전시회를 봄으로써 DJ 생각하는 거라든가 제가 알지 못했던 걸 알 수 있게도 해주고 너무 괜찮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적었던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괜찮아져서 좋은 전시회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제가 가서 또 영상으로 담아서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 삼성동에서 이제 대구로 가야 됩니다. 빨리 가서 이 좋은 영상을 또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빨리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